신부전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입원 중 드시게 될 치료식의 종류와 제공 사유,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강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전식이란? 신장은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장기이며, 신부전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신장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다양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상태로서, 신부전이 진행하면 저하된 신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이 필요합니다. 신부전식이란 투석 전 단계에 해당하는 신부전 환자를 위한 치료식의 일종으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줄임으로써 요독증을 방지하며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부전 환자의 식사요법은 정상 체중과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되, 요독증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의 섭취는 적절한 양으로 줄이고, 부종이나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며, 신장을 통해 주로 배설이 이루어지는 포타슘과 인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 충분한 열량을 섭취합니다. 열량 섭취가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몸속의 단백질을 분해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 밥의 섭취가 부족하면 빵이나 떡 등 곡류식품을 간식으로 섭취하시고,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넉넉히 첨가하여 열량 섭취를 늘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등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의 섭취는 개인에 따라 적절히 조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신체 성장과 발달, 그리고 신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에 저장해 두었던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양불량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신부전 환자는 자신의 신장 기능에 맞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는 필요한 단백질량의 50% 이상을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닭고기, 달걀 등 완전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11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소금에 포함된 나트륨은 부종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분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을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시 김치나 젓갈, 장아찌, 햄, 건어물 등 짠 반찬의 섭취를 제한하고, 국이나 찌개 국물의 섭취를 줄이는 대신 숭늉이나 보리차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신장 기능에 따라 포타슘의 섭취를 조절합니다. 칼륨이라고도 부르는 포타슘은 근육이나 신경세포 활동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포타슘은 음식물을 통한 섭취와 신장에서의 조절 등에 의해 혈중 농도가 유지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 속의 포타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중 포타슘 농도가 높아진 환자의 경우 포타슘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포타슘은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지만
특히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타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환자는 채소와 과일 외에도 잡곡류와 콩류, 감자, 고구마, 토란, 밤, 초콜릿, 캐러멜, 로얄 젤리, 흑설탕, 황설탕 등 포타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포타슘은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껍질이 있는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하십시오. 포타슘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되도록 잘게 썰어 물에 담가두었다가 조리하며 채소를 삶거나 데칠 때에는 재료의 4배에서 5배 이상 물을 많이 넣고 삶거나 데친 다음에는 용기 속에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헹군 다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남아있는 신장 기능에 따라 인의 섭취를 조절합니다. 인은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지만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 견과류와 콩류, 건어물이나 생선알, 육류의 간이나 햄, 사골 등의 진한 육즙, 콜라, 초콜릿 등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남아있는 신장 기능에 따라 이러한 식품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신부전에서는 수분 제한이 필요 없으나 소변량이 줄고 심한 부종이 있을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할 때에는 맹물이나 주스, 콜라 등 음료수뿐 아니라 식사 시 섭취하는 국물,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등 전반적인 수분 섭취를 포함해서 조절합니다. 지금까지 신부전식의 개념과 제공 사유,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